1506년에 출생한 북천 정염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 없는 귀신이라며 불길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음률에 정통하여 사마시에 합격한 후 장학원 주부가 되었고 천문과 의학에도 조예가 깊어 관상감 해민서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염은 어렸을 때 산속의 절에서 선가의 육통법을 시험하여 신과 통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산 너머 백리 밖에서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 빨래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소리까지 들었으며 천문, 지리, 의학, 한자, 외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모두 훤히 알았습니다. 또 새와 짐승의 소리도 알아들어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정순붕을 따라 중국 연경에 가서 여러 나라 사신들을 만났는데 각각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요청으로 주역을 가르치니 모두 놀라 천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그의 행적에 기이한 일이 많았으며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촌 중 한 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정염에게 묫자리를 부탁하였습니다. 일러준 곳을 파고 보니 일곱 개의 돌이 든 진흙밭이어서 잠시 정염을 원망하였으나 이왕 땅을 판지라 어쩔 수 없이 매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곳은 옥관자가 여럿 나오는 명당터로 그 집은 이후에 일곱 명이 출세를 했다고 합니다. 정염이 젊을 때 그가 사는 마을에 한 노파가 죽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의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염이 그 집의 개와 한참 동안 얘기를 하더니 마을 어귀에 숨어있는 진범인 며느리를 잡은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루는 정염이 산사에 머물며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면서 절의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오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술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아깝구나, 오늘은 술을 못 먹게 생겼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머슴이 도착했는데 수랑아리를 지고 오다가 고갯마루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항아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염의 아들 둘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빨리 집으로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염은 그 아들은 내가 혼이 나기 전에 죽인 두 이방들이 복수하려고 나에게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오히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염이 혼인을 한 뒤 쌍둥이 아들을 두었는데 자기 자식들에겐 관심조차 주지 않고 동생의 자식들만 예뻐하자 아내가 항상 불평하였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지방 고을 관찰사로 부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을 이방 둘이 부정하게 재물을 모아 고을의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정염은 그들에게 몇 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그들은 방자한 행동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정염을 모함하려 하였습니다. 정염이 그들의 진상을 조사해보니 전임 관찰사도 모함하여 쫓아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교묘하여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염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정염은 그들의 죄를 모두 밝히고 같이 공모한 자들과 함께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두 이방은 죽을 때 정염을 원망하며 복수에 찬 두 눈을 부릅뜨고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정염이 장가를 가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을 노려보는 눈빛이 얼마 전 처형시킨 이방들의 눈빛과 같았기에 그는 자신의 아들이 그 이방들의 환생인 걸 알았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 18세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왔지만 정염은 산에 들어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급제 후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갑자기 깊은 병이 들어 함께 사경을 헤매자 머슴이 정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렀는데 그날 밤 흰옷을 입은 두 아들이 무덤에서 나오더니 지독한 놈, 우리가 원수를 갚으러 아들로 왔는데도 저렇게 무심하게 대하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며 떠나는 것을 하인이 보고 주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개서야담에도 정염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염의 벗 하나가 중병에 걸려 아무리 좋은 약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의 늙은 아버지가 정염이 신의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 찾아와 물어보았지만 이미 수명이 다한지라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부친이 울면서 간곡하게 청하자 정염이 고민 끝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제 나이를 덜어서 아드님께 10년의 수명을 더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밤 삼경 이후에 자신이 알려준 산 위에 가면 검은색과 붉은색 도포를 입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테니 엎드려 아들의 수명을 애걸하되 화를 내며 쫓아내도 절대로 물러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지팡이로 내리쳐도 가지 말고 힘껏 빌면 길이 열릴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정염이 일러준 대로 산 위에 가보니 과연 두 노인이 있어 울며 아들의 수명을 빌었더니 노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일이니 물러가라 하였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이 애걸하니 미친 사람이라며 지팡이로 때리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정염이 가르쳐준 일일 겁니다. 이 아이가 한 짓이 괘씸하니 마땅히 그 수명에서 10년을 감하여 이 사람의 수명에 더해주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검은 옷의 노인도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하더니 소매에서 책자를 꺼내 붓을 들어 마치 글자를 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니 돌아가서 정염에게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일러주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의 병은 나아 있었고 정염과 두 노인의 말대로 10년 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수명을 나눠준 정염은 44살에 시 한 수를 지어놓고 단정히 앉은 채 홀연히 세상을 떠났습니다.